계속해서 이제 뒤쪽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문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등록 기준 쪽에서 이미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등록 통지도 얼마 만에 저런 것도 자꾸 물어봅니다. 보증 설정은 하여튼 우리 법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등록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요 문장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꼭 내야 되냐 그입니다. 근데 원래는 냅니다. 근데 보실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자, 우리 이제 협회 쪽에서는 누가 교육 받았다 라고 전산에다 이렇게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다 보증 설정하면은 협회가 시군 구청에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시장님 이미 다 봤습니다. 누가 교육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 요 문장이 처음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오면서 맞는 문장. 요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엉뚱한 서류가 뭐 전자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근데 조심하실 게 그냥 무조건 안 내냐고. 그건 아닙니다. 확인되니까 안 내도 괜찮다. 그럼 반대로 확인이 안 된대요. 저기 뭐 대학 같으면 전산에 올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는 서류라는 겁니다. 교육받았냐. 이런 것들 서류 내야 됩니다. 여기는 확인되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이제 2번 같은 문장도 사무소 확보 서류 정말 많이 돼봤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된다. 대신에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어쩌냐고. 이미 검사 받았으면 건필 용적률 문제없고요. 옷을 정화 시설 전혀 다 문제없고 건물 써라 라고 승인 내줄 겁니다. 공법 배웠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사용검사 등을 받았어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은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없다. 맞았다, 있다. 틀렸습니다. 저 엉뚱한 소리 해버렸습니다. 뒤에는 여기는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어쩐다? 있다. 어째 잘 나가다가 뒤에 엉뚱한 서류 났습니다. 기재되지 않는 건물도 사용검사 등을 받았으니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기재가 돼도 라고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뭐 이런 거니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볼까요? 자, 등록관청은 주소지 그러면 안 되고요. 저것도 옛날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어디서 합격했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아무 데서나 둬라. 오늘 뭐 대전 갈 수도 있고 서울로 가도 되고 두려는 또는 두고자 하는 지역. 그러니까 알아서입니다. 알아서입니다. 저기 뭐 대구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KTX 타면은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고 합니다. 시군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교육 받는 사람, 교육 이제 실시하는 사람, 시도지사, 자격증 주는 사람, 시도사, 근데 또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들은 우리도 편하고 계십니다. 시군구가 우리는 엄청 근처에 있으니까 편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비자치구를 아예 안 따지고, 자, 시가 바쁘니까 구로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을 잘못하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장등록 보실까요? 이제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고용신고는 아까 등록신청 때는 할 수 있고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에는 뭐 한다고요?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다 보증설정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설정 때는 등록신청 때도 할 수 없고 통지를 받아야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거기는 맞았는데 통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그리고 둘 다 뒤에 또 나옵니다.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가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안 물어볼 거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정말 아주 인터넷이더라고. 저 실무교육 수료증 이제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인장등록도 고용신고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24시간은 가능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등록통지 보실까요? 등록통지 아까 등록하면 개업 그랬으니까 여기는 등록통지 받으면 개업공사가 정말 된다고 최초의 시점으로, 그건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니니까요. 되는 시점은 등록통지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볼까요? 이제 등록신청인한 때 우리 등록관청은 신청인한 때 얼마 만에 이런 거 정말 자주 냈었고요. 얼마 만에 뭘로 알려주냐고. 얼마 만이라고요? 7일. 그러니까 요 7일은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결격 있냐, 사무소 얻었냐, 교육은 받았냐 이런 건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7일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저 소식에도 7일 처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9도 아니고요. 여기도 또는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서면으로만
서면으로만 통지를 하게 돼 있다. 확실하게 하자고 합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소식 좋아하냐고 합니다. 꼭 이제 서면으로 뭘 써내라.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듣고도 못 들었네. 그런 소리 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이제 작년도 뭐 등록증 재교부 통보하기 안 하게 그게 갑자기 나와서 헷갈렸습니다. 협회. 자, 우리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통보를 하냐고 합니다. 협회에다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그냥 10일 그러면 안 되고요. 있을 때마다 출석방지는 뜹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그럼 9월 같으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묶어다가 10월 10일까지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큰 소식으로 해가지고 통보하는 소식이 있어요. 협회가 알아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출제처럼 등록관청이 협회로, 자, 뭐 작년도 냈으니까 바로는 안 낼 건데 여섯 개 통보할 것들 입니다. 협회가 알아야 될 것들, 자, 먼저 등록에 관한 사항들. 그럼 등록증 교부하면 알려줄 거고요. 분사무소 누가 설치했다. 그럼 뭐 1억 가입했다. 주된 사무소 2억일 거고, 우리 그냥 공인주사는 부칙도 1억일 거입니다. 그리고 휴업, 그리고 폐업. 뭐 변경이나 재개도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근데 행정처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정처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전신고, 세종시 있다가 대전 갔다 그러면 협회에다가 알려줘. 그 다음에 고용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정업원이 사고 쳐도 협회가 보증 설정해서 돈 내줘야 되니까 라고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딱 6개. 자, 그럼 이제 그 문제에서 통보 오면 O, 통보 안 하면 X. 자, 먼저 등록증 교부는 통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중개업한다? 한다. 이제 계약서 쓰다가 사고 치면 1억까지는 협회가 내줘라. 이제 여긴 한다. 근데 등록증 재교부는 안 한다. 잃어버렸다. 기재상 변경이다. 그거 뭐하러 또 통보를 하겠냐고 합니다. 그렇게 한가해 등록관청이 그입니다. 그리고 근데 보증설정이나 인장등록을 통보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보증설정 알아. 다 이미 통보받아서 알고. 그리고 협회에다가 다 보증설정하니까 협회가 알아요. 그입니다. 한 얘기 또 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인장등록. 자, 이미 등록증 주면서 영업한다. 알았으니까 이거 통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증설정이나 인장등록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재교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등록증 재교부. 교부는 해도 재교부는 통보 안 해. 그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는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지가 한 것도 아닌 근데 어떻게 알아? 그입니다. 자격 주소 안 합니다. 등록 주소, 등록 주소를 알립니다. 그리고 옆에 업무 정지는 알린다 안 알린다? 한다. 그죠? 이거 합니다. 지가 아니니까 업무 정지네요. 자격 정지는 아니고 그입니다. 지정 주소도 행정 처분이라도 네, 통지는 안 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1번 볼까요? 이제 그 아래 보증은 등록 신청 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돼요. 등록 신청 때는 X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증은 통지를 받으면 등록 통지 받고 언제까지 설정한다고요? 업무 개시죠. 그러니까 요 등록 통지 아래다가 나 업무 개시 전에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두 개를 나란히셔야 됩니다. 저기 등록 신청 때는 안 돼. 인장 등록 아까 고용 신고는 되더니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그럼 반드시 설정을 신고를 해야 되냐고? 아닙니다. 야, 협회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에다가 여기는 반드시니까 원래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X다. 협회가 알려줬는데 왜 또 신고하러 왔냐고 그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5번 이제 무등록 볼까? 등록을 안 했다. 그리고 거기 주의 보시까요? 무등록이 체결한 계약은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 3학년 3반으로 둘게 패면 되는 거지 여기다 무효. 어떻게 원상복귀를 하냐고 합니다. 뱃속에서 다 소화됐구만. 이러다 보니까 무효 이런 게 아니라 유효. 유효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진정한 계약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입니다. 불안해서 저런 이제 못 살아.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에서는 여기 이제 무등록 2단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실까요? 옛날에는 자주 냈었는데 무등록 2단은 아니다는 잘 안 내.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 후, 그러니까 등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등록 신청 후 통지를 받기 전이래요.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 2단 아니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자, 요것도 그냥 대강 생각하셔갖고, 이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요거는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이니까 등록이 없어. 3학년 3반 가야 돼. 그러니까 통지 올 때까지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아직 쓰지 말고 갑니다. 하여튼 통지 받으면 내가 연락할 거니까 딱 기다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가요. 근데 이미 등록증 교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장 등록하기 전이라고 해도, 업무 정지나 휴업 기간 중이라고 해도 그래도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이 그죠 아니다가 맞습니다. 요거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실으면 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통보 받았고요. 인장 등록 그리고 업무 개시 업무 정지나 업무 정지도 등록은 멀쩡합니다. 휴업 폐업도 아니니까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고 정량줄에 걸려서 휴업 기간 중이면은 왜 재개 신고 안 했냐고 과태료만 얻어맞고 그러니까 무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 3학년 3반의 교도소 관리는 아니요. 자, 2번은 아니다. 그리고 1번은 이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냥 결격사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도에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여? 아니여? 라고 박스에서 기억인지 니은인지 찾아봐라. 그런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나 먼저 첫 번째, 요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제 2번까지가 제한 능력자. 먼저 미성년자. 나이 갖고 따질 건데 민법에서 우제 성년자 하다 19 전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행 해야 되니까 혼인했으면 집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아직도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니면은 뒤에서 보고 있는 부인이 저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럴 겁니다. 아주 못 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져라 그 소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민법의 우주성년자도 여기 우리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아니면 안 해요? 해당한다. 한다. 하자 나이 갖고 무조건 따지는 거지. 하자 여기는 혼인 여부 안 따져 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은 절대 안 따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 여부입니다. 무조건 나이 게입니다. 뭐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도 보시고요. 해당 거기다 동그라미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나이요. 무조건 나이다. 민법하고 다르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게입니다. 이제 오늘은 괜찮을 거고 게입니다. 비 오면 꼭 우산 안 쓰고 다니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자, 피성년은 이제 오늘도 이제 아예 그냥 우산 쓰고 다닐 겁니다. 비가 안 와도 머리에는 이쁜 걸 알았고 꽃이나 꽂고 다니고 게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맛이 심하게 간 사람 게입니다. 맛이 조금 덜 간 사람 피한정. 그 다음에 피성년은 완전 맛이 간 사람입니다. 아주 신내 난다고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하고 약간 다른 게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후원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 맛이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이제 뭐 아예 장애가 좀 있거나 병원에 잠깐 누워있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일시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후원만 잠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격사유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스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격사유 아니요. 피한정하고 피성년이다. 이 두 개만이지 특정 이런 소리 나오면은 결격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선고유예 나오고 일반사면 공소시효 나오고 이러니까 유사품에 여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불량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 개인회생 아닙니다. 네, 뭐 신용 여기는 불량도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파산 재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숟가락 두 개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복권되지 않으면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남의 아이 그냥 사고 쳐놔도 아예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업 못한다. 그리고 아예 그냥 근무도 못한다 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이 어려서 그 다음 정신은 문제가 있어서 자, 세 번째는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요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 종료, 집행을 완전히 끝내고 나왔다. 집행 종료 박스 볼까요? 만기 석방, 기간 다 채웠으니까 옆에 이제 거기다 써볼 건데 몇 년. 그리고 가습방은 잔영기도 남아있는 기간도 중간에 나온 거니까 남아있는 기간도 포함을 해야지 3년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만기역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자가 가습방 받아서 나왔다. 그럼 잔영기를 몇 년으로 간주한다고요? 10년. 저 10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집행 면제 볼까요? 집행은 면제 받았다.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그 다음에 특별사면, 일반사면 말고입니다. 외국에서 수용생활을 했다.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 좋게 집행을 면제받았다.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몇 년이 결격기간이라고요? 3년. 자, 이런 사람들 중격하면 나중에 꼭 사고치고 또 교도소 가요. 교도소가 지 집인 줄 알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집이 막 더 편해 해갖고 그 집을 자꾸 좋아해서 자꾸 갑니다. 그럼 이제 3년이라고 한번 써놓으시고요. 근데 자, 옆에 볼까요? 형의시효 말고 공소시효. 자, 화성사건 아주 예,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저런 소리 다시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요. 공소, 국가 공공기관이 바로 소재기를 해야 될 기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경일에 일반 사면 받아서 아예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X에다가 좀 여기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도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의시효 특별사면이 3년 남는 거지. 공소시효하고 일반사면은 선고 자체가 막 없어지니까 소재기도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미 옛날에 뭐 여기는 공소시효가 30년 25년 이러다 보니까 화성사건이 86년인데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벌은 못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아예 선고받은 아마 이제 뭐 처제 뭐 죽인 거 무기징역 요거 때문에 아마 계속 살고 이제 밖으로 이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괘씸죄 딱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자, 거기도 이제 아예 아, 3분의 1 정도 이제 살고 나면은 나중에 아예 또 가습반 받아서 무기징역도 풀려서 나온 경우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로 문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우리도 소름 돋을 것 같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유 없이 저러니까 정말 아예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사이코도 좀 아주 심한 사이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뭐 중격할 것 같다고 우리도 소름 돋는다고 했는데 이제 교도소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정말 아예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아주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입니다. 그동안 이제 자격증 딸 거 딸까 말까 불안했는데 괜찮아요. 보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 보실까요? 5번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저게 유예기간입니다. 유예. 이제 좀 더 계산해 볼 겁니다. 유예기간만. 요건 간 건 아니니까 3년을 또 계산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얼마라고 문제에서 줄 거니까 그것만. 근데 거기 주의 보실까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아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행유예는 선고가 있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거니까 선고가 있는데 여기는 선고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 너무 가볍다고 결격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취소 보실까? 자격 취소, 부정량도 하면서 봤을 겁니다. 징역으로 정지. 그 네 개 해당되면은 자격 취소 될 건데 시험장도 못 가. 그입니다. 사무소도 얼씬도 못 돼. 근무도 시키지 말아야 돼. 몇 년 동안? 3년. 그 3년에다가 꼭 한번 이제 거기 3년, 3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도 정말 응시지도 못하게 하겠다. 자격 취소자. 중개 보존도 아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자격정지가 최대 6개월인데 소속 공인주사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별표까지도 시험문제 자꾸 나오고 있고 올해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럽니다. 별표도 3개월 6개월 잘 안 나와서 그럽니다. 거짓하면서 봤었던 거입니다. 이중소속. 그 다음 금쟁이 그 세 개는 별표 6개월 그럽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도 결격사유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자격은 멀쩡해요. 등록이 취소됐다. 정량 걸려서 육사액이 걸려서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도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 사무소 근무도 안 되고 등록 신청도 안 될 건데 3년 동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아까 이제 7번은 소속이고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될 건데 무슨 기간만? 정지 기간만. 아까 이제 저 위에 있는 7번하고 똑같대. 여기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도 없겠지만 안 되겠다. 옆에 가서 근무도 못해. 아예 우리도 이제 정지당한 사람은 절대로 업무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볼까. 이제 무슨 당시인가. 이것도 계속 냈었다가 요즘 안 나와. 업무정지 발생 당시. 처분 말고 발생 5월, 처분은 10월. 그러면 발생했을 당시지 처분 당시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이렇게 처분 당시 그러면 아예 모르고 얻어맞습니다. 발생 당시는 다 도망가고 없고 옆집 가서 다 피해 있고 이러면 되겠냐고 입니다.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만 교과사에 해당되고요. 개인적만 업무정지 임원사원 됐었다가 업무정지 발생 당시 임원들은 다 꼼짝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안 해도 다 꼼짝마. 그리고 11번째가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내봤다.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은 묻지 않아.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거래요? 300만원. 그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초과 말고 300만원부터 억입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몇 년이 결격기간이래요? 3년. 정말 300에 3하고 3년에 3으로 3-3하기 어둠하고 여기도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 됩니다. 근무도 못해. 그 다음에 12번째 보실까요?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은 얼마 이내 해소를 해야 되는데 2월. 근데 해소를 안 하면 등록취소가 결격사유가 되면서 등록취소가 돼요. 정말 3년 동안은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임원사원들 문제가 있으면 얼른 내보내야 됩니다. 맛이 갔다, 전과기록이 있다, 판산선고 누구 받았다 그러면 너 얼른 나가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2월 이내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등록취소 떨어져. 시군구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산 조회하면 파산, 법원에다가 신청하니까 전산에 공문이 막 다 올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2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할 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 박스 한번 계산 한번 보실까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거기다가 3년이라고 할 건가요? 즉시라고 할 건가요? 그렇죠? 즉시. 결격 아니다. 결격 아니고 즉시 시효가 완성됐다. 소재기를 못해. 저 공소근데 소재기를 못하니까 죄를 물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화성사건, 개구리소년 사건 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의시효가 완성됐대요. 형의시효.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여기 누구한테 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3년. 여긴 3년입니다. 3년. 3년 가는 거하고 3년도 없는 거하고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자가 가석방 받아서 나왔다.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얼마? 13년입니다. 무기징역자 잔형기 10년에다가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또 큰 집 간다고 저기 결격기간은 3년 있었죠. 그 3년을 보태니까 13년. 13년이 경과돼야 중격도 할 수 있고 근무도 할 수 있고 그입니다. 고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징용 5년을 선고받고 4년 후 염장이 옆으로 다 가본다고 생각할까요? 자, 먼저 4년 후에 첫 번째 가석방 됐을 때는 몇 년이래요? 4년. 잔형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04. 잔형기 1년 남았고 살다가 나온 사람은 저기 결격기간이네. 4번 옆에 저기 큰 박스 결격사유 XR라고 해놨던 공소시효 아니면 3년. 그러니까 4년. 1보태기 3. 그러니까 4년입니다. 근데 특별 사면 받으면 잔형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죠? 3년만. 근데 아래 있는 집행면제는 3년만 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럼 이제 5년 선고받고 4년으로 일반 사면을 받았대요. 즉시 여기는 아예 선고 자체가 없어지니까 결격 X. 그러니까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 되나 안 되나 국경을 잡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아요. 꼭 음주운전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7번에 보실까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3년이면은 거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5년일까요? 6년일까요? 몇 년? 3년만. 유예 3년 그랬으니까 유예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만 그입니다. 보태지 말고. 그다음 3보태기 또 3하면 안 되고 얘는 안 갔다 왔다고 교도소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 또 3년을 또 보태냐고입니다. 3년만. 그리고 여덟 번째 징용 6월에 선고 유효자래요. 결격이다 아니다. 저 X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즉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격 X 그리고 3년 X 그냥 즉시 결격 자체가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 제일 아래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1번 볼까요? 업무 정지 처분 당시 그랬습니다. 임원이나 뒤에는 맞기는 맞죠. 사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근데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발생 당시 저기다 발생에다가 동그라미 해 놨는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처분 당시 말고 발생 당시입니다. 발생했을 그 당시에 임원들 사원들 꼼짝마 그입니다. 아니면 2번 보실까요? 뭐 금액도 안 보이네. 2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옛날엔 정말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뭐 금액이 있을 건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결격사유 기간이다. 아니다. 얼마요? 얼마 이상의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깜빡하면 놓치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3년이 여기입니다. 금액 얘기도 안 하면 아예 틀려게입니다. 200인데도 3년이냐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문장도 보실까요? 먼저 이 법을 위반하여 그다음 300만 원 이제 금액 나왔잖아요.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결격기간이다. 근데 등록 취소 후가 아니라 그냥 선고받으면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정말 내보려고 많이 쉬답니다. 뒤에 등록 취소 후 다시 3년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선고받으면 뭐 등록 취소가 되건 벌금을 내건 안 내건 선고만 받으면 거기서부터 가요. 3년입니다. 자, 위에도 있었잖아요. 저기 선고된 자가 3년이라고 했지. 그 선고 후에 뭐 따졌냐고 안 따져. 뭔 등록 취소 후에 다시 3년이 결격이냐고. 라고 해서 3번도 X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겸업은 자, 무조건 나오고요. 자, 아마 올드 이제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겸업 좀 찾아봐. 자, 이런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요 문장에서 자, 내용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문장에서 나오니까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되면 다 이상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관리, 자, 임대 관리고 관리 대행인데 관리 좀 합시다. 정말 이렇게 임대 주택을 이제 관리하는 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봐야 됩니다. 저 건물이 자꾸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주인이 서울서 사니까 주인이 대전 사니까 대구 살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관리해 줄게. 매월 얼마만 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독점하게 되면 거기서 뭐 새 들락날락 매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좀 해보세요. 서서히 관리를 해보는 개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용도가 무슨 건축물, 농업용 아니다, 공업용 아니다, 뭐 상업용. 그러니까 용도가 상업용입니다. 꼭 문장에서만 나오니까 상업용 건축물. 농업용, 공업용은 말이 안 되는 건물이 고객입니다. 그런 건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묻지 않습니다. 근데 임대업이요.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삽니다. 그러니까 세를 얻는 것을 업이라는 임대업.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물 막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천 개 넘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그냥 주택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전라도 광주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천 개가 넘습니다. 자, 저야 해보면 그런 거 다 나와요.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은 두 개도 없는데 여기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갖고 있어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거 아주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그거 관리하다가 우리 집 어디가 있는지도 계속 세지도 못할 겁니다. 서울에 몇 개가 있나, 대전에 몇 개가 있나, 전국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냥 자, 머리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 아예 그냥 80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이 바로 계셔곡입니다. 그분이 계속 그냥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도 비슷해요. 이제 3등부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냥 무슨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뭐 바로 임대업 말고 뭐 임대 관리. 우리는 그냥 관리만 저금을 빌려 비어 있으니까 관리만 하는 임대 관리. 뒤에 거 동그라미시고요. 자, 부동산의 옆에 관리업. 관리업은 주택관리사 관리 대행. 딱 문장에서만 나옵니다. 대행이라고 대행. 자, 대신에 대행 나오면 업 나와도 괜찮습니다. 꼭 밥 먹듯이 그거는 해도 되고. 근데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다 임대업 관리업, 농업용 그다음에 공업용은 X여라고 기원하시는 말이요. 토지에 아래 나올 건 토지 관리 등은 말이 안 되고 합니다. 뭔 땅을 관리를 하겠냐고 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보 제공. 이게 이제 컨설팅 뭐 개론 등에서도 나올 건데 부동산 이용 그리고 이용 상담 이용업 그러면 안 됩니다. 개발업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 관한 뭐라고요? 상담. 여기 상담에다가 동그라미 씁니다. 그럼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이지 옆에 볼까요? 개발업 말이 안 됩니다. 개발업으로 한다고 하면 개발업자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 걔 또 투자 배운다고 투자 이러면 안 됩니다. 증권 발행 이런 거 다 내봤고요. 감정평가 개인 또 배운다고 감정평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계략적으로 우경 가격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또 얘기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 그럴 겁니다. 첫 번째 상담만. 그리고 꼭 누구를 대상으로 그냥 경영기법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어째 문장이 짧네 그러면 뭐가 빠져버렸네.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소속 아닙니다. 임원사원도 아닙니다.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누가 경영할 거요? 개업이 종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또 여기도 첫 번째하고 용도는 똑같습니다. 농업용 아니고 공업용 아니고 상업용이고 내용만 다릅니다. 주택에 거기까지 아예 똑같고요. 근데 이제 분양업인가 분양대행인가 분양대행
그리고 토지 분양대행이나 토지 관리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이건 대행 들어가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최근에 다 나왔다. 우리 안 내본 문장이 없고 꼭 거기 문장에서 이제 나올 문장 다 나왔으니까 거기 문장에서만 나오니까 다른 거 덮하지 말고 이제 파면은 피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중개 의뢰에 따른 도배나 자, 이 사업체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소개. 그러니까 이 사업체 운영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중개업 때려치우고 이 사업체 해라고 합니다. 운영 말고.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분수되는 용역. 용역이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어쩌라고요? 알선, 제공, 용역어. 근데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알선. 소개알선입니다. 소개알선. 그냥 전화번호만. 용역에 제공, 도배한다, 이삿짐 나른다. 말이 안 되고. 용역어. 용역업도 내봤습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럽니다. 알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여섯 번째는 경매대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 찾아갖고 빚자료가 쓸어버리니까 다 죽어.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추리 가서 저기 우리 이제 아마 대전으로 갈 건데 대전에 가서 낙찰받으러 10시 맞춰갖고 만납시다 해갖고 한 11시부터 입찰하니까 입찰표 쓰고 보증금 내고 이런 거 안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50만 원 받아요. 옆에 볼까요?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일이. 근데 여기는 이제 뭐를 해야 돼? 자, 위에 추리 가서나 권리분석까지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옆에 있네요. 그럼 옆에 볼까? 주의. 권리분석이나 추리 가서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수 신청 대리일, 내가 직접 위임장 가지고 와서 낙찰 받아주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지방법원에 가서 하는 거지, 이거 등록을 하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자격증 있으면은 권리분석 출리가 알서는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 X 거기다 떠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업공사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X. 여섯 번째는 경매는 못하게입니다. 부칙. 아주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갖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세히 몰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도 하지 말어.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게임입니다. 먼저 자, 1번에 여기 겸업에 해당된다는데 볼까? 용도도 이상하네.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에 관리대행은 맞았는데 분양대행은 맞았는데 용도가 이상해. 그리고 토지 관리대행, 분양대행도 법인의 겸업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는 아예 용도가 아예 안 맞아갖고 농업용, 공업용 그 두 개는 안 되고, 그리고 토지는 관리대행, 분양대행 자체도 안 되고 땅은 안 돼. 땅 위에 있는 상가고 주택만 대상으로 겸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X. 그리고 저 끝에 보니까 할 수 있다는데 막 세 글자만 다 써봤습니다. 법인은 관리업, 임대업, 개발업, 분양업, 투자상담, 경영정보, 개업을 빼버리고 경영정보 제공, 이사업체 운영, 용역업을. 근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딱 이런 문장 딱 나오면은 저것들은 다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분사무소도 반드시 나오고, 분사무소는 신고를 어디다가 해? 보증 설정, 서류, 신고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출제 1, 2순위 나란입니다. 뭐, 그 중에서 그냥 정답 나와버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일 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고, 우리 법에는 거기다 본사 이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가 있을 건데, 거기 참고해 보실까요? 뭐, 이런 건 뭐, 시험문제 가면 크진 않습니다. 분사무소의 설치의 처리 기간은, 근데 옛날에는 즉신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며칠이래요? 7일. 여기도 심사 때문에. 책임자가 맛이 갔나? 사무소는 근생 얻었나? 책임자는 교육받았나? 이럴려니까 7일 걸린다는 겁니다. 이전도 그렇고. 근데 옆에 볼까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제출 옆에 X에다가 O 해놓으시고 시도지사에게 교부 확인.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셨냐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 안 내서 편안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다 등록인가 신고인가 정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려는 경우는 잘못 찾아가면 손바닥 뒤지거든 맞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가고 아주 물 뿌리고 때릴 겁니다. 옆에 볼까요? 주된 사무소가 맞을까요? 분사무소가 맞을까요? 여기 분사무소 세종시다 두려워하는데 그죠?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곡박.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첫 문제 출제 1순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다가 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이다 아니다? 신고. 신고입니다. 신고. 여긴 신고 맞췄다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한다. 라고 여긴 정말 딱 서류만 딱 집어던지면 알았어. 해갖고 끝나버립니다. 신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가 근데 신고할 서류에서 자 먼저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았냐 정말 여기다 직무 그래 본 적 있다는 겁니다. 실무 교육 실무 할 거니까 실제 업무를 할 거니까 빡센 교육 4일 입니다 수료죠. 그런데 여기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까 등록신청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증 관련 서류 가지고 와라. 여기는 뭐 7일 만에 통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가져와. 그럽니다. 주된 사무소가 이미 뭐 통보해서 거기서 이제 받았으니까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 먼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사무소 근생 얻었니? 기재돼야 돼. 안 기재되면은 검사라도 받아야 돼. 게입니다. 옆에 볼까요? 자, 주의. 이건 안 틀리고 보증 관련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가 맞아. 여기는 한다가 맞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 못해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고불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누가 신고를 받았거냐고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분사무소로 나가보는 헛개비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참고 보실까요? 신고불증의 수수료 예, 수수료 가끔씩 나옵니다. 교부 재교부 다 그죠 둘 다 거기 둘 다에다가 또 넣으시라. 교부도 수수료 내야 되고 금액은 안 물어보고 재교부도 수수료 내야 되고 괜히 돈만 깨주고 자격증만 교부 때 수수료 없지 재교부 때도 있지만은 등록증 신고불증은 교부 재교부 다 있어. 항상 수수료가 있으니까 수수료 챙겨야 돼. 안 그러면 못 받아. 게임이다. 그다음에 문제 1번, 2번 정말 이제 1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뭐 출제 제1순위고요. 거기다 신고 못한다니까 주된 사무소. 완전히 따로 국밥에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공무원들 편하려고 그런가 봐. 주된 사무소 다 모여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사무소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출해야 된다. 제출 안 하면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저기 두 번째 서류 맨날 있더만 등록신청 때는 필요 없지만 가지고 가도 이제 아예 안 받아주지만은 분사무소는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 어디 가나 아주 속세겨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사무소 같이 씁시다. 공동사무소. 얘도 이제 단독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문장 자체가 거의 안 나왔다. 자, 먼저, 거기 뭐 출제처럼 공동사무소 뭐 신고라는 거 따로 없고요. 뭐 이전할 때 대표자가 일관해서 좀 이따 나올 건데 안 돼. 그리고 다른 개업공사에 승낙서가 필요하대요. 게입니다. 저기다 건물주 이렇게 내봤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공동사무소는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설치할 수 있냐고. 근데 누구의 승낙서일까요? 임대인 말고 다른 기업공사. 지금 20평인데 아주 그냥 딱 사무소 그냥 아예 쳐들어가면은 이제 줄어들어. 그러면 누가 입이 나왔겠냐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임대인 말고 다른 기업공사. 뭐 현실적으로는 임대인한테 동의는 따로 받아야 되는데 서류는 다른 기업공사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승낙서 소식도 없구만. 그럼 A4 용지에다가 승낙서 해갖고 누구 사무소 쳐들어갖고 동의받았다고 도장 받아와라 그럴 겁니다. 자, 1번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면 대표자가 일괄하여 자, 4명인데 갑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갑이 대표자로 일괄해서 신고할 수 근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있었다가 요즘은 이제 편한 걸 못 본다고, 자, 이면식 씨 좋아하시는 줄을 서십시오. 해갖고 번호표 나눠주고 있습니다. 줄 서봐. 이럽니다. 그래서 내야 됩니다. 안 돼. 정말 편한 걸 못 본다고 안 된다. 그입니다. 자, 요즘 다 편해졌는데 여기는 불편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용인에 대한 책임도 뭐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그리고 앞쪽에 언제 신고 나갔다 신고 언제 그리고 제재 얻어맞으니까 빨랑 문제가 있으면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내보내지 않게 되면 내 사무소 문 닫습니다. 그것도 세게 아예 문 닫습니다. 자, 먼저 고용신고 보시니까 들어왔다 신고인데 등록신청할 때 할 수 있고 아까 한번 봤었잖아요. 틀린 건 아니고 업무 개시 전에는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이제 가로 있는 거 그대로 맞고 그리고 거기 주위에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고 방법은 안 물어볼 거니까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돼라고 5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정부 24에 들어가 보면 서식이 열려 그러니까 가능해. 안 가도 되겠나. 내가 뭐하러 세종시장님 만나러 가냐? 바쁘 죽겠구만. 그입니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지.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 볼까 종로 나갔다 신고입니다. 자, 소속이 바로 나갔네. 중개보증이 나갔네. 집 나간 며느리는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수 있지게입니다. 그러면 7일 지체 없이 다 행수고요.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요?
열을, 10일입니다. 그 10일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열을, 이렇게입니다. 열을. 근데 고용신고에다가 열흘만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꼭 저것들이 바꾸니까. 여기는 열흘 이내에, 요거 뭐 30일인가 한번 내봤는데 이거 너무 엉뚱하고, 열흘 이내에 나갔다 신고, 종료 신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제재 보실까요? 업무정지를 얻으면 안 될 수가 있는데, 별표. 별표는, 근데 별표가 약간 달라요.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종료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 거의 3명에 가도 고용, 종료신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석으로만. 그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하고 똑같습니다. 1월, 거기 1개월에다가 동그라미 쓸까요? 여기 이제 1개월 안 내봤지만 계약금 등은 내봤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소.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은 당장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업무 얘기를 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고용인, 그리고 이제 나가는 고용인, 업무 얘기해라. 얼마 이내에 해소하라고요? 2월. 근데 만약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또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별표가 얼마다? 여기는 6월. 저기 거의 3명에서 결전할 때 결격사에 있는 고용인을 바로 해소하지 않으면 별표 6개월로 얻어맞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지만 아주 극과 극이죠. 아까 고용신고 안 했다, 나갔다 신고 안 했다는 살짝 표도 안 나요. 손방망이입니다. 1개월 조금 넓으면 되지. 6개월 놀아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6월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1월인데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나한테 맞짱 뜨지는 거니? 시장님이 나 뚜껑을 열려갖고 안 깎아주고 6개월 때립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을 거고요. 아주 분풀이 한다. 이번에 이제 밥상 3개, 작년도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몇 년 나오고요. 요 고용인의 책임. 먼저 민사, 우리 고용인 쪽에서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5천만 원 깨먹었습니다. 그럼 완전 정말 똑같습니다. 고용인의 행위는 개업권사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모두는 아닌데 업무상은. 자, 그러면 그 책임의 성격을 한번 민사합니다. 지금 돈 깨먹었네, 손해배상. 그러면 무과실, 연대가 맞을까요? 양벌이 맞을까요? 대비가 맞을까요? 민사는 연대계입니다. 무서운 대학 연대계입니다. 연대고 무과실입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져요. 벌금만 뭐 과실 없으면 이럴 때 봐주는 거지, 여기는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에 연대. 그리고 구상권 행사는 된다 안 된다. 대신 물어줬잖아요. 5천을 개입니다. 내 돈 나갔네, 돈 내놔. 구상권 행사는 가능계입니다. 돈 내놔 그러면 배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 뱉으세요 막 이러면서 저것이 그냥 아주 들이대면은 죽일 수도 없고 아주 결국 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잘 고용해야 돼. 아주 사고 치면은 치닥거리다가 아주 머리 쥐납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보실까요? 징역이나 벌금에 3학년, 1학년에 5개, 11개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중소속이나 막 금쟁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유사는 뭐를 얻어맞는다? 근데 징역은 얻어맞아야 안 맞아요? 같이 가서 징역 살아라. 그럼 아주 죽어버리란 소리나 다름없을 겁니다. 징역은 없고 벌금으로 벌할 건데 둘을 나란히 벌하네요. 그거 뭐라고 한다? 양벌. 양벌 규정. 우리 법전에 가장 마지막 하면 둘을 나란히 벌하겠어 라고 나왔습니다. 네가 문 닫고 잘못했다고. 근데 옆에 볼까요?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작년에 그래도 벌금이 있다 라고 했는데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벌금 없다. 근데 조심하실게, 상당한 주의를 하면 손해배상이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등록 취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벌금 없다. 벌금만 없다는 소리지 다른 거 다 있어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상권이 될까 안 될까요? 벌금을 대신 물어줬냐고? 아닙니다. 지벌금 지가 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또 따로 지가 벌금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상권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는 종업원 때문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벌금 내고 그걸로 끝. 거기 이제 X입니다. 여기만 아주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 하여튼 뭘 입증하면은 벌금 없다. 근데 구상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 등록 취소도 얻어맞을 줄 알더니 안 돼.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업원 때문에 얻어맞은 거니까 등록 취소는 안 할게. 근데 행정 책임 보시가 요 놈이 더 무섭습니다. 네가 등록 취소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벌금 때문이 아니라 정업원의 행위로 오게입니다. 이중소속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져. 옆집 가서 근무한대. 그리고 자꾸 이제 중개사무소 비워놨더니 막 초과해서 받고 지집을 팔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은 등록이 없잖아요. 소속이 무슨 등록을 했습니까? 종업원, 중개보조는 자격증 자체도 없으니까 등록 자체가 없는 거고요. 종업원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가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개업공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대신, 이렇게 대신 받는데, 그러면 거기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에게만 한 놈만 패입니다. 그러면 연대 아니죠. 양벌 아니죠. 뭐라고요? 대비책임.
맨날 그냥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 맨날 그럴 겁니다. 채권자 자리에 앉아갖고 그놈 빼고 대위, 이거 대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얻어맞아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못해먹었네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실무 가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또 못해먹었네 라고 자꾸 집에 가고 싶고 이러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하셔야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나보실까요? 문제 맞는지 볼까요? 고용에 종료 신고는 7일 이내에, 그럼 열흘 만에 뭐 어디 터지거나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요? 뭐 엉뚱한 소리만 해놨나? 자, 먼저, 자, 7일 말고 열흘, 10일입니다. 10일. 꼭 일주일 같아요. 그입니다. 일주일은 애매해. 그입니다. 월요일 나가더니,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은 다시 들어와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라고요. 저기 반명 보이게 종업원 나갔다 신고가 있는지 봐봐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별표 1개월에 업무정지 받아 고용신고 해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정지입니다. 여러분, 제재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제재가 뭐요? 찾다가, 아예 없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업무정지다. 해석으로 가능하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많이 당하십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상당할 주의를 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등록 취소는 당하지 않는데요. 틀렸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하면은 벌금이 없다라고 해야지 손해배상 책임 있고 등록 취소 당하고 둘은 당합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인데 잘못 생각하시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고용인으로 해서 벌금을 납부한 기업공사는 구상 벌금인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네가 벌금 내줬니? 등록주도 된다. 맞았다 들렸다? 틀린 소리 마구 계신다.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벌금 내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원 때문에 벌금을 내 압박한 거니까 입니다. 아래 있는 세 번째 그 밥상 세 번째 그거 말고 오게입니다. 거기는 금쟁이를 이중 소속을 그래야 이제 등록주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을 볼까요? 고용인이 금지 행위나 하지 말라는 행위나 사무소 문단수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행위 7개를 하고 있겠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오두시 되면 꼭 없어지면 정말 여기는 아예 뒷공무원이 밟아봐야 됩니다. 이중 소속하게 되면 격고사는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맞아 틀려요? 저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대위 책임. 저 행정처분 맞잖아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저기 금쟁이는 2박 3일 휴면 싹싹 빠지는 상대적이지만 이중 소속은 무조건 등록 취소되는 절대적입니다. 아주 절단 내버릴 거예요. 개입니다. 4번. 그냥 4번은 맞아요. 4번은. 일단 나머지는 다 틀렸고 4번은 맞았고.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정말 여기 이제 도망가시면 이제 내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해볼 거니까 그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만 저기 중개 보수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꼭 도망가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제가 또 도망갈까 봐서 이제 문제도 50문제 또 뽑아놓고 실장님한테 드리려고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들 거니까 도망만 가보세요. 여기입니다. 내일 와갖고 찾아가면 된다고요. 내일은 문 닫아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